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탕 모양의 예쁜 장식을 할수 있는 이런 롤리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유리병이나 이런 곳에 꽂아 두면 장식할 때 예쁘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색종이를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자, 삼각형으로 접고, 그리고, 자, 여기 한 장, 위에 있는 한 장을 이 선이 여기 오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었다 펴주세요. 접었다 펴서, 이 모서리가 여기 방금 접었던 여기 요 끝에 오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고 여기 선 오게 한 장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고 이 모서리는 여기 오게 이렇게 접고, 자, 이 삼각형은 여기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모두 8장이 필요해요. 나머지 7장을 접고 올게요. 자, 이렇게 8장을 모두 접고 왔어요. 한번 이제 이거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풀을 준비하시고, 자, 저는 요색 하나, 요렇게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잡고, 여기 사이에 요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풀을 요 삼각형, 여기 삼각형 앞뒤로 그렇게 많이 꼼꼼하게 안 발라도 되고, 이렇게 살짝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 삼각형에다가 풀칠을 하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기. 자, 8장 모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을 꽂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던 걸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서 여기도 풀칠을 살짝 해서 요 사이에 요렇게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모양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에 예쁜 장식을 하나 붙여주도록 할게요. 요게 예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목공풀을 여기 중간에 살짝 바르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꼭 눌러주면 이런 예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탕에 이 막대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막대기는 저는 단면 색종이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흰색이랑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색종이를 위로 향하게 두고 이렇게 마른 목걸로 놓아주세요. 삼각형으로 접을 거예요. 자, 삼각형으로 접는데 여기 핑크색이 0.5cm 보이게 접어주세요. 0.5cm. 자, 0.5cm 정도 보이게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말릴 거예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좀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둥글게 한번 말아줄게요. 이렇게 조금 잘 말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런데 이건 너무 두꺼워요. 그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고 그리고 이제 이쑤시개를 대고 얇은 거를 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아주세요. 그러면 더 잘 말릴 거예요. 한번 말려가지고 자, 이렇게 자, 말았어요. 이거를 안에 막대기를 빼야 되는데 빼고 막대기를 빼고 이렇게 한번 굵은 걸로 말고 이제 얇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다시 말아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풀칠을 해주면 돼요. 하나 풀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겹이거든요. 두 개 이렇게 두 장도 이렇게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요 끝에를 일자로 잘라줍니다. 자, 저는 이렇게 리본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이렇게 리본을 만들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뒤에 여기에 목공풀을 바르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눌러줘요. 붙일 부분은 여기를 붙여서 눌러도 되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리본을 여기에 붙여도 되고 원하는데 붙여주시면 돼요. 리본을 요렇게 붙여줍니다. 사탕 모양의 장식품이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만들어서 생일잔치 할 때 파티 같은 거 할 때 요런 거 유리병에 꽂아서 한번 예쁘게 장식해 보세요.